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고춧가루 대충 두 개. 네. 누구 레시피였는데? 백종원도 먹은 것 같은 이런 기운이 잘 안 나요. 대충 한 스푼. 대충 한 스푼 정도. 잘 만드셨나 봅니다. 말하는 게 좀 건방지네요. 뭐 기분이 좋아. 에이, 국물 맛봐봐. 잘했네. 토끼요. 네? 떡볶이 마스터예요. 떡볶이 마스터예요? 치즈는 치즈. 아 맞다. 치즈 치즈가 어제보다 완성도가 높네요. 그래요? 네, 어제는 그래도 좀 벌려지는 게 있었는데 얘네들은 다 아물었네. 여기요, 튀김밥 평가하지 마세요. 왜요? 오빠 언제나 펄때 있어가지고. 배고파. 뮤직 파티 하는 날 잘 먹겠습니다. 한번 먹어. 먹어도 돼요? 네. 그럼 날 맛있어? 응. 여주 누군지 알아? 여주요? 가수라고 써있는데? 근데 저기 제주도에서 동물식당 같은 것도 하고 있어요. 제주도 치즈 같은 거 같은데 이민호 떡볶이도 먹어봤어. 맛있었어. 이게? 응. 책 아무튼 떡볶이를 끝까지 다 읽었어요. 짝꿍은 재미가 없다고 중간에 탈출했고 저 혼자만 다 읽었는데요. 아무튼 시리즈가 다 그렇지만 책이 그렇게 두꺼운 편이 아니라서 금방 다 읽을 수 있는 쉽고 재밌는 책이에요. 책을 읽고 나면 떡볶이가 먹고 싶어질 것 같아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봤는데 역시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떡볶이를 드시면서 읽든지 아니면 떡볶이 재료를 준비해두고 읽으세요. 보다 보면 떡볶이가 진짜 먹고 싶어져요. 저는 장난 삼아서 내 몸에 흐르는 붉은 피는 사실 피가 아니라 떡볶이 국물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떡볶이를 좋아하는데요. 떡볶이 생각이 나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떡이랑 어묵이 항상 냉장고에 있어요. 이 책을 떡볶이 책이라고 해서 되게 기대하면서 읽었는데 물론 재밌긴 했는데 제 기대와는 조금 다른 책이었어요. 떡볶이 책이니까 떡볶이로 비유해서 말하자면 친구가 떡볶이 먹으러 가자 해서 막 갔는데 친구가 저를 데려간 떡볶이집이 제 생각하고 달랐던 거죠. 나는 오늘 전골 떡볶이가 먹고 싶었는데 친구가 나를 포장마차 떡볶이집에 데려가는 느낌? 포장마차 떡볶이가 맛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었던, 그래서 내 몸에 준비된 그런 떡볶이가 아닌 느낌? 제 생각보다 더 조곤조곤하고 좀 잔잔한 책이었어요. 저는 약간 고등학교 시절에 떡볶이 먹으러 다니는 친구들? 이런 거 생각하면서 좀 왁자지껄하고 시끌시끌한 분위기를 생각했는데 그런 책은 아니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제가 가던 떡볶이집이 많이 생각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자주 다니던 전골 떡볶이집이 있었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졸업하고도 어차피 집 근처 동네니까 자주 갔었는데 작년에도 갔었는데 떡볶이집이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쉬웠어요. 그리고 대학교 앞에도 떡볶이 가게가 있었는데 정말 좋아해서 친구들이랑도 자주 가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살았었는데 그 떡볶이 포장해가지고 기숙사에서 먹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가격도 2,000원인가? 되게 저렴하고 그래서 진짜 자주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TV에 나올 정도로 유명해졌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떡볶이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밀떡도 좋아하고 쌀떡도 좋아하는데 밀떡을 조금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만들 때 팁이란 게 있다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집에서 떡볶이를 해 먹을 때는 그 마트에서 파는 이렇게 포장된 떡볶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항상 저희 엄마가 자주 가던 떡집? 그런 게 있었는데 떡집은 아니고 뭐 두부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어묵도 팔고 뭐 이것저것 다 파는 그런 조그마한 가게였는데 떡이랑 두부를 매일매일 만들어서 파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 당에 만든 떡으로 떡볶이를 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거는 맛 없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시장에서 파는 얇고 길쭉한 떡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한국 갔을 때 동생이 제가 좋아할 거라면서 데려간 떡볶이집이 청년 다방 떡볶이집이었는데 오, 거기 떡볶이 진짜 길더라고요. 맛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동생이 새로 나온 데라면서 배달시켜준 떡볶이가 있었는데 이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묵을 튀겨서 내주는 데더라고요. 튀기니까 더 맛있다. 떡볶이를 정말 원없이 먹고 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10kg가 찐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골 떡볶이에는 일단 떡이 들어가야 되고 어묵도 조금 종류별로 넣어야 되고 전골 떡볶이 할 때는 야채도 조금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사리를 꼭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2인분으로 절대 만들 수가 없어서 항상 과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자주 해먹진 않지만 전골 떡볶이도 엄청 좋아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밥 비벼 먹는 그거 있잖아요. 최고입니다. 다시 책 얘기로 돌아가자면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맛없는 떡볶이집이라도 존재하는 것이 나는 좋다. 대체로 모든 게 그렇다. 뭐가 되었든 그닥 훌륭하지 않더라도 어쩌다 존재하게 되었으면 가능한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 40년 가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안심이다. 저는 이 문장이 약간 이 책의 정체성 같은 문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책에서 떡볶이집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누구나 다 그렇듯이 좋아하는 떡볶이집 있으면 친구 데려가서 같이 먹고 하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갔는데 떡볶이 맛이 조금 달라졌다거나 아니면 친구까지 데리고 떡볶이집에 갔는데 조금 실망스러우면 화가 많이 나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맛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막 크게 낙담하거나 화내거나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있지 않고 그래도 떡볶이 먹었으니 좋다 같은 느낌으로 조금 평화롭게 이야기를 마무리하는데 그게 되게 잔잔하고 좋더라고요.
아무튼 시리즈는 미리 셀렉트나 예스 북클럽 같은 구독 서비스에서도 굉장히 찾아보기 쉬운 책이거든요. 종류도 되게 많으니까 도서관이나 그런 구독 서비스 통해서 읽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주제의 책을 골라서 구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떡볶이도 맛있게 잘 먹고 책도 재밌게 잘 읽었어요. 뜨지덩 버텼었어. 털을 잊어야겠다. 됐어? 빵도 부드럽고 좋다. 토스트를 먹으면서 읽었던 조식, 아침을 먹다가 생각한 것들이라는 책이에요. 책을 다 읽었고 이런 에세이는 책이 두껍지 않아서 앉은 자리에서 웬만하면 다 읽을 수 있더라고요. 이 책은 음식 맛 자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설명하는 책은 아니에요. 와, 그래서 이거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책은 아니에요. 부제가 아침을 먹다가 생각한 것들이잖아요. 어떤 음식을 매개로 그 음식과 얽힌 생각, 경험, 기억들을 떠올려서 쓴 글이 대부분인데 작가는 작가의 경험을 말하는 거지만 책을 읽는 사람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추억의 음식 이런 걸 떠올릴 수 있다는 게 좀 재밌는 포인트 같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새끼를 챙겨 먹는다고 할 때 아침을 가장 대우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점심이나 저녁보다는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저희 집은 아침을 잘 챙겨 먹는 집이었거든요. 엄마가 저한테 너는 삼시세끼 안 챙겨 먹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아는 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아침을 꼭 챙겨 먹어요. 많이 먹진 않지만 요거트나 빵 같은 걸 항상 챙겨 먹는 편인데 그런 걸 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침밥형 인간이었나 봐요. 어렸을 때 TV 보면은 TV에서 막 사람들이 아침에 삼겹살 구워 먹는다, 아침부터 고기 먹는다 이러면은 대체 어떻게 삼겹살 아침에 드세요? 이러면서
놀라는 걸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그게 왜 이상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 집 또 아침에 삼겹살을 자주 구워 먹는 집이었거든요. 가족은 11명인데 다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점심, 저녁을 오히려 같이 챙겨 먹기가 힘들고 그나마 다 같이 있는 시간이 아침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삼겹살 구워 먹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 기억이죠.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조식책을 읽으면서 함께 먹을 조식으로 프렌치 토스트를 골랐는데 그것도 제 추억의 조식 중 하나거든요. 엄마가 주말 아침에 자주 해주시던 거예요. 근데 엄마는 프렌치 토스트라고 안 부르고 그냥 뭐 계란빵?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진짜 그냥 흰 빵에 계란 이렇게 막 꾹꾹 묻혀가지고 프라이팬에 구운 다음에 설탕 팍팍팍 뿌려서 되게 단순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버터도 그냥 뭐 비싼 버터 아니고 그냥 버터 쓰고. 그래서 그때보다 더 좋은 재료로 만들었는데 추억의 맛이라서 그런지 엄마가 해준 것 같은 그런 맛은 안 나더라고요. 책은 전체적으로 가볍게 보기 좋은 책이었고 작가님이 영화 기자다 보니까 영화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작가님이 언급해주신 영화도 한 번씩 보고 싶어서 밑줄도 많이 그어뒀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나는 외할머니처럼도 어머니처럼도 아침밥 차리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게 되었고 다른 누구를 위해서도 차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사랑이라고 부르든 사랑의 노동이라고 부르든 희생이라고 부르든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면 아침상을 차리지 않는다. 하지만 나의 일인 적이 없었다고 해서 내가 노력 없이 얻었던 애정과 수고, 건강의 가치를 모르지는 않는다. 어머니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책 첫 부분에도 등장하지만 왜 아침밥을 차려주는 아내가 남자의 낭만인지 또 왜 결혼한 여성은 남편 아침상 차려주느냐 같은 질문으로 결혼 생활을 잘 꾸려나가고 있다는 걸 확인받아야 하는지 이런 게 여전히 의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도 아침밥은 좀 다르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식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배고픈 사람, 먹고 싶은 사람, 필요한 사람이 차리지 왜 식사에 있어서 차려주는 사람하고 차림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걸까요? 저는 3끼를 다 챙겨 먹긴 하지만 밥을 해먹는 게 정말 귀찮긴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침이 가장 챙겨 먹기 힘든 식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끼니가 다 챙겨 먹기 힘들지만 점심이나 저녁은 먹어야 하는 식사라는 생각이 좀 크다면 아침밥은 굳이 안 먹어도 되는 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귀찮음에 잠까지 이겨내면서 밥을 해야 되잖아요. 또 아침은 하루의 컨디션이나 위장 같은 걸 고려해서 뭐 가볍게 부담되지 않게 이런 걸 따지다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고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로 옮겨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통은 여행을 가면 아침 일찍부터 가잖아요. 그러면 챙겨 먹을 때가 많지가 않은데 아까 말했듯이 저는 아침을 꼭 챙겨 먹는 사람이라서 보통 여행 갈 때 챙겨 먹는 음식이 맥모닝이거든요. 그래서 맥모닝도 저의 추억의 조식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누군가가 돈 받고 해주는 그런 조식을 제외하고는 조식에 얽힌 추억이 대부분은 엄마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조식뿐만이 아니라 음식에 있어서의 추억은 거의 엄마가 등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뒤집어 말하면 결국 평생을 살면서 제 밥을 챙겨준 사람이 저 빼고는 거의가 엄마였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엄마는 그렇게 챙겨주는 게 얼마나 귀찮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귀찮음뿐만 아니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크고 나니까 깨달았는데 그렇게 힘들고 번거로운 걸 아는 사람들이 그런 귀찮은 일을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사랑한다면 귀찮은 일은 자기가 하는 걸로. 읽었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책을 다 읽고 함께 이야기할 만한 것들을 찾다가 보니까 아 맞아 내가 조식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 작가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 경험에 비추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생각해보면 책의 감상도 더 풍부해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도 훨씬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다혜 기자님이 쓴 이 조식이라는 책이 음식과 관련된 에세이를 주제별로 다른 작가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맡아서 써서 출간하고 있는 책인데 이 책 서두에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더욱 할 말이 많아진다 라는 에디터의 말이 있더라고요. 인상 깊은 문장이었어요. 이 띵 시리즈 책 중에 하나를 고를 때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를 다룬 책을 먼저 골라서 읽다 보면은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조식이 가장 궁금해서 조식 책을 이 띵 시리즈 중에 첫 편으로 읽어봤는데 허거도 재밌을 것 같고 라면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라면도 재밌을 것 같고 읽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거든요. 분량이 많지 않아서 천천히 이 시리즈 책도 읽어보려고요. 제가 아침을 먹으면서 책을 자주 읽기는 하는데 그 책과 관련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읽으니까 책도 더 재밌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맛있어 보이는 그런 책을 발견하면 책에 나오는 음식 같은 것도 따라해보면서 책을 읽어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음식 책이 있긴 하거든요. 그 책은 이미 읽어서 읽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다음번에는 그 책을 읽으면서 소개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이 먹방 독서 로그는 잊혀질 때쯤에 다시 등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